있는데 제가 읽어보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 담보 물권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렇게 기네, 그죠? 일단 유치권의 객체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임을 알 수 있죠. 일단 유가증권은 안 쓸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유치권은 반드시 그 물건을 뭐 하고 있어야 되죠?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채권이 다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고요. 이 채권이 만약에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다면 유치권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다 일단 살을 좀 붙여보고 교재를 볼 겁니다. 첫째, 유치권의 객체는 타인의 물건입니다. 따라서 물건이니까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은 이 물건이 타인의 물건이어야 돼요. 따라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신이 소유하게 된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각종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 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다. 그죠? 왜냐하면 매수를 청구한다는 말은 내 거란 얘기죠. 내 거니까 뭐죠? 사라는 얘기죠. 따라서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고요. 반드시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점유를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뭐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직접 점유한다는 말은 채무자에게 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이 되고요. 또 반드시 점유라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점유는 적법한 점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법한 점유인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뭐 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되고요. 따라서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반드시 뭐가 돼요? 소멸이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가 되는 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죠. 따라서 그 물건을 수리한 필요비나 그 물건을 계량한 유익비나 또는 공사 대금 같은 것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지만 임차 보증금이나 또는 권리금이나 또는 매매 대금은 임대차와 같은 쌍무 계약이나 매매 계약과 같은 쌍무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이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은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되고요. 또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익비의 경우에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용해 줬다면 그때는 유치권이 뭐 되지 않습니까?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환 기간을 허용해 줬다는 말은 아직 뭐가 안 됐죠? 돈 받을 때가 안 됐다는 얘기고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띠 하나 빼먹겠는데, 점유를 상실하면 무조건 유치권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니까 유치권의 경우에 물상대위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유치권이 성립하고요. 유치권은 기본적으로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경락인에게도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자에게 뭐가 인정되진 않죠?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치권을 근거로 한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유치권은 수동적으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으로 유치권을 이유로 변제를 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거 가지고 실제로 문제를 풀게 되죠. 또 적어놓은 것도 양이 되게 많네요. 자, 우측에 이제 교재를 이제 보자고요. 자, 2번 법적 성질 담보 물권이지만 우선 변제권과 물상대위성이 없다. 왜냐하면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으므로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 우선 변제권 없고요. 또 유치권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소멸되므로 논리적으로 물상대위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번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이 있어야 유치권이 존재하고요. 채권 이전되면 유치권도 쫓아가고요. 전액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 전부의 그 효력이 미칩니다. 우측에 동시양변권과의 비교를 한번 보시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유치권은 물권이고요. 동시양변권은 채권의 내용, 권능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단에 성립해서 목적물 타인의 물건 또는 부동산이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번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결련관계가 있을 것. 이 결련관계라는 말은 결국은 관련성이 있으라는 얘기고 법조문은 뭐죠?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된다. 따라서 필요비나 유익비나 공사대금은 그 가 목적물 자체로부터 생긴 것이니까 뭐가요? 유치권이 성립되지만 임차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판례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첫 번째 판례는 신축공사대금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인데 따로 기억할 거죠.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면 동시이행항변권 문제냐 요건데 뭘 기준으로 하냐면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원래의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따라서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유치권. 원래 채권이 동시향변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뭐예요? 동시향변권. 예를 들어가지고 필요비를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필요비니까 뭐죠? 유치권의 대상이 되고 매매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고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니까 동시이행항변권만 성립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 해가지고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임대차 계약은 쌍무 계약이죠. 그죠? 쌍무 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사용 수익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동시이행 항변권은 성립될 수 있을지언정 뭐가 성립될 수는 없어요? 유치권이 성립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맨 밑에 판례는 기억나시나요? 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복구 특약을 하면 무슨 의미였죠? 필요비나 유익비와 관한 비용상환증후권 포기 특약이었죠. 기억나시죠? 그죠? 따라서 원상복구 특약을 하면 필요비 유익비 자체를 청구하지 못하니까 무엇도 성립하지 못해요? 유치권도 성립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우측에 나번 타이틀만 읽어보실 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채권이 목적물에 반한 증후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도 유치권 성립하고요. 4번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 사이에는 결론관계 요구되지 않는다는 말은 꼭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채권이 발생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먼저 채권이 발생하고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뭐가요?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판례도 뭐죠? 같은 취지죠. 그 다음에 3번 채권의 변제기가 뭐 해야 됩니까? 도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타인의 물건 등을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되므로 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하게 되고요. 4번 요 점유는 무슨 점유해야 돼요? 적법한 점유여야 되므로 위법한 점유인 경우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고요.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와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 밑에 5번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대표입니다. 다음 중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1번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체한 유익비입니다. 일단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데 조심할 것은 변제기가 뭐 해야 돼요? 도래해야 된다. 따라서 계속 보시면 법원이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했다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유치권은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죠. 2번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어요. 해지했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건물을 점유해요. 자, 요겁니다. 적법한 점유여야 한다. 근데 만약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점유는 더 이상 적법한 점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지하였는데 임차인이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유익비를 주출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3번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전세권은 필요비를 아예 모아지 못하는 사람이죠. 청구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고요. 4번 타인의 물건을 횡령한 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또 나와있네요. 적법한 점유여야 됩니다. 횡령했다면 위법한 점유니까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고요. 5번 질권자가 질문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했다. 물론 질권이든 뭐든 이건 뭐 점유하고 있다면 필요비 유치권에 대해 필요비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됩니다. 답은 뭐죠? 5번이죠. 2번입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보증금 안 됩니다. 4번 권리금 안 돼요. 5번 필요비 상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증후권. 자, 손해배상 채권은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원래 채권. 원래 채권이 필요비라면 손해배상 채권도 뭐죠? 유치권 성립됩니다. 1번 원상회복약정이 있어요. 그러면 필요비 유익비 자체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니까 리얼번은 안 되죠. 그래서 디귿번만 해서 2번이 답입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유치권의 효력이 나오죠. 1번 유치권자의 권리 목적물을 뭐 할 수 있냐면 유치할 수 있습니다. 좀 사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을이 임차인 임차권을 취득하게 됐고요. 을이 갑에게 예를 들어서 보증금은 5천만 원을 줬고요. 또 월세는 다달이 200만 원씩 주기로 특약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리고 을이 요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과정에서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했고요. 요 필요비 유익비가 얼마냐면 3천만 원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요. 요 토지가 병에게 양도가 됐어요. 또는 요 토지가 병에게 경매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병이 자신이 소유자란 이유로 을에게 내 땅에서 나가라고 요구할 때 첫째, 임차권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라고 버틸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임차권은 채권,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니까 뭐가 없죠? 대항력이 없죠. 여기서 주택임대차법을 조금이라도 떠오른 사람은 저에 대한 뭐죠? 배신이에요. 배신. 그죠? 토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에 관한 임대차를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주택이란 말이 없다면 절대로 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택임차권은 생각도 하지 마셔야 된다. 자, 나는 보증금 안 주면 못 나겠다라고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냐하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뭐가 성립되지 않아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안 주면 못 나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고요. 그런 보증금 날린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항상 민법은 뭐가 나와요? 보호되지 않는 게 나와요. 자꾸 무언가를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보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이 3천만 원에 대해서는 필요비 유익비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뭐가 성립하죠? 유치권이 성립하고요. 유치권을 이유로 못 나겠다라고 갑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다. 동의하시죠? 그죠?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주의하실 것은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병에게 3천만 원을 달라고 변제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이 되면 은근과 끈기 싸움 해가지고 장기간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요 필요비 유익비를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을이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사용 수익하는 것이 뭐죠? 가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유치 목적 원래 목적대로 계속해서 뭐죠? 사용 수익할 수는 있습니다. 자, 월세를 줘야 될까요? 주지 말아야 되나요?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차임은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된다. 이게 나와 있는 거죠. 4번 유치권의 주장.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고 특히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으므로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고요. 4번 유치권 행사의 효과에서 나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병이 이 토지를 경락을 받았지만 이 토지를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이 병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돌려달라고. 그러면 을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3천만 원에 대해서 유치권이 있으니까 못 나가겠다고 거부하겠죠. 그럼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냐면 을은 일단 병에게 돌려주라라고 판결을 내려요. 그래서 병이 일단 뭐 하게 되냐면 승소하게 되거든요. 근데 병도 을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해라라고 판결을 내릴 테니까 병이 승소하긴 했지만 완전히 승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하고요. 또 을은 반환하고 병은 을에게 3천만 원을 주라고 한다면 쌍방의 급부를 교환하고 있는 거죠. 상환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부 승소 판결 또는 상환 급부 판결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죠? 답은 유치권 행사의 효과인 거죠. 2번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3번 해가지고 간이 변제 충당권 해가지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치권자는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직접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4번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별채권 인정이 되고요. 5번 과실수취권이 있습니다. 다만 수취한 과실은 변제 충당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여섯 번째 유치물 이용권이에요. 일단 원칙적으로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 을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뭐냐? 우리 판례는 이거를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은 집 비워두면 망가진다. 방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보존에 뭐죠? 적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 등은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 수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니까요. 핵심 판례 보시고 7번 유채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는 동안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이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별도로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의 의무가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나 유치물을 사용 또는 사용되어 또는 담보 제공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만약에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멸청구당하고요. 소멸청구당하면 유치권은 뭐죠? 즉시 소멸하게 됩니다. 이것도 뭐죠? 형성권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유치권 소멸, 소멸사유에서 특이한 소멸사유 1, 채무자의 소멸청구죠. 다시 한번요.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멸청구할 수 있고 소멸청구하면 유치권은 즉시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담보의 제공인데 일단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형성권이 아니에요.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따라서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고 그래야 비로소 유치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하는 것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게 되지만 다른 담보 제공을 위한 소멸 청구는 뭐가 아닙니까? 형성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자의 뭐가요?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소멸하게 된다는 거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나가는데 개가 저를 물었어요. 그럼 저는 그 개 주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뭐로부터 발생했죠? 그 개로부터 발생했으니까 그 개를 뭐 할 수 있죠? 유치할 수가 있다. 그죠? 뱃속에 유치하면 안 되고 묶어서 뭐죠? 끌고 와야죠. 끌고 와가지고 제 집에다 어떻게 묶어놓고 손해배상 안 해주면 개 못 돌려줍니다라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날 밤
그 개주인이 고양이를 안고 와서 우리 개는 내 자식과 같은 개니까 고양이를 대신 맡고 개를 돌려주셔. 이게 뭐예요? 상당한 담보를 제공을 위한 소멸청구인데 이거 형성권이 아니니까 제 입장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도 있다. 싫다 짜자. 그러면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고 그럽시다 하고 개를 돌려주고 고양이를 받았다면 그때는 개에 대한 유치권은 뭐죠? 소멸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3번 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뭐죠? 소멸됩니다. 잊지 마시고 넘겨보시면 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했어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승낙 없이 임대하면 점유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간접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 유치권이 일단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는 않는 거죠. 다만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가 있으면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뭐죠? 소멸되게 됩니다. 따라서 허락 없이 타인에게 유치 목적물을 임대하면 유치권이 소멸된다. X. 임대하더라도 점유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간접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 유치권이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는 않는데 다만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를 하면 그때는 유치권은 즉시 뭐 하게 되죠? 소멸하게 되죠. 3번 유치권 소멸 효과 돌려주면 되겠죠? 대표예제입니다.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을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틀린 것은 1번 갑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요거죠. 유치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소유여야 됩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갑의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갑이 건물 후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 을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갑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X죠. 점유하고 있으면 일단 적법한 점유임을 추정받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죠. 4번 채무자 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채무자 을이 건물을 뭐 한다고요? 직접 점유하죠. 다시 말하면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이 되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무자 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갑이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갑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뭐죠? 즉시 소멸하기 때문에 유치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죠? 반환 청구할 수는 없어요. 다만 유치권지 권리가 하나 더 있죠. 점유권이 있죠. 침탈이 있으면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유치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으니까요. 5번 병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 갑이 뭐죠?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것이니까 갑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됩니다. 자 우측에 이제 저당권이죠. 의 간단하죠.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설정 등기함으로써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 저당권이다. 2번 근대 저당권의 특질이 나오는데 그냥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지적 호기심을 갖기 위해서 설명드리면 일단 근대 저당이라는 것은 독일의 저당 제도를 말합니다. 이게 시험에 절대로 안 나옵니다. 독일의 저당도. 그러니까 독일 놈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유통성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 말은 저당권만
따로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은 이러한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립의 원칙 해가지고 채권이 없더라도 유치권이, 아니 죄송합니다. 독립의 원칙에서 채권이 없더라도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얘네는 한 번 결정된 순위는 변하지 않는다. 순위 확정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민법은요.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다. 부종성을 취하고 있고요. 1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 2순위가 1순위로 순위가 승진된다. 순위 승진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결과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유통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통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뭔 개소리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독일입니다. 독일. 저는 솔직히 최순실 사건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가장 충격적인 일은 최순실이 독일에서 호텔을 샀는데 5억 2천 주고 샀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객실이 20개고요. 레스토랑도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도 있는데 독일에서 그 호텔 얼마예요? 5억 2천. 이야, 그죠? 우리나라 5억 2천이면은 여인숙도 못 살 거예요. 그죠? 옆에 있는 막 모텔들 아마 대충 한 10억 단위 넘어갈 거래요. 그죠? 요새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 뭐 웬만하면 뭐 20억, 30억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뭔가 지금 이게 핀트가 굉장히 이상하게 돼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독일보다 국민소득이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주거비용은 걔네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왜 어렸을 때부터 소득은 많은데 왜 이렇게 힘들지? 힘든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비용이 비쌉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월급을 많이 받으면 뭐예요? 비용이 비싼데. 물가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뉴욕보다 비싼 거 다 아시죠? 그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물가 수준이 5등인가 그렇더라고요. 작년 기준이니까 5등이고, 뭐 동경보다도 더 비싸고요. 뉴욕, 옛날에 제가 한 20년만 자면 해도, 야, 뉴욕 동경같이 물가 비싼데 어떻게 살아 그랬는데, 우리나라 서울이 지금 동경 뉴욕보다 물가도 더 비싸고요. 주거비용은 전 세계 거의 뭐죠? 탑입니다. 그러니까 주거비용이 비싼 나라가 어디냐면, 우리보다 비싼 나라는 아랍, 산유국들, 이런 애들은 좀 비싸더라고, 더. 근데 이 산유국을 빼고는 우리나라 거의 뭐죠? 탑이죠. 그러니까는 뭐, 뭔가 이 제도적인 문제를 좀, 이게 있는데, 근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 강남 때문에 그래. 강남 때문에. 그러니까 강남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야 다른 지역도 떨어지고 이게 떨어질 때는 충격이 있긴 하지만 한번 떨어져가지고 이게 적정한 가격이 되면 거래도 활발해지고 그죠? 활발해지고 뭐 이게 많이 좋은데 우리나라 그 위정자들이 99%가 다 강남에 살아요. 우리나라 보니까 뭐 무슨 수석이니 장관이니 다 나오면 걔네들 주소가 뭐 강남구 무슨 동 뭐 서초구 무슨 동 해가지고 다 거기 살기 때문에 걔네들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강남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눈 뜨고 못 볼 애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그 뭐죠 그 정책을 하더라도 자기에게 손해가는 정책은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부동산 가격이 해결되려면 먼저 이 뭐 수석이나 장관들을 전부 다 뭐죠 비강남권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대전이신 사람 뭐 다른 지역 사람을 갖다 앉혀놔야 이게 해결되고요. 그러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죠. 아무튼 어이씨 그래서 우리 아이포 저보고 독일로 이민 갈까 뭐 이러더라고요. 5억 2천이라니까 5억 2천 정도면 어우씨 강이 때려칠까. 아무튼 뭔가 좀 우리나라 좀 이상해요. 지금 굉장히 뭔가 좀 핀트가 어긋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뭐가 우리가 촛불 혁명 막 그러잖아요, 그죠? 혁명이 나면 뭐가 바뀌어야 그게 진정한 혁명이냐면 그 사회 지배층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이 교체가 돼야 혁명이에요. 근데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나물의 그 나물이고 여전히 뭐죠? 강남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나라에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다면
절대로 뭐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뭔가 이 촛불혁명이 좀 의미가 있으려면 조금 뭔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독일 놈들은 부동산 가격이 의외로 싸요. 5억 2천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독일도 유럽에서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제가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유럽도 거의 다 가봤는데 호텔 값이 독일이 제일 비싸요. 뭐 이렇게 옆에 있는 뭐 폴란드, 체코 이런 데는 뭐 한 3, 4만 원이면 다 자는데 얘들 어떤 특징이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갑이라는 독일 놈이 건물을 샀어요. 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얘네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 건물 구입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가서 이 건물에다가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3순위 저당권 이렇게 설정을 해요. 뭐가 없더라도요? 채권이 없더라도. 돈도 안 불리고 일단 뭐부터 설정한다고요? 저당권부터. 이게 뭐예요? 독립의 원칙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저당권 설정을 해요. 그런 다음 이 저당권을 증권으로 만들어요. 증권으로. 그런데 물론 1순위 저당권이 제일 비싸겠죠? 그러니까 이 증권에 한 번 적혀진 순위는 변하지 않아요. 이게 뭐죠? 순위 확정의 원칙이죠. 이렇게 증권을 만들어가지고 요 저당권만 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사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싶은데 담보를 잡아달래요. 근데 저는 담보가 없거든요. 그럼 얘한테 뭘 사서요? 저당권을 사가지고 요거를 담보로 맡기고 뭐 할 수 있어요?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냐면 갑은 이 건물 구입 자금을 거의 다 뭐 해버리냐면 회수를 해버려요. 다. 특징은 빚도 없어요. 그죠? 다시 말해 우리는 돈이 모자르면 뭘 받아야 돼요?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구입자금을 뭐 하긴 해요? 회수하긴 하는데 뭐가 생겨요? 빚이 생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저당권만 따로 설정해서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뭐요? 빚도 하나도 안 지면서 요 구입자금을 다 회수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또다시 뭐죠? 건물을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경기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건물은 언제든지 뭐가 될 위험이냐면 경매가 될 위험이 있어요. 그잖아요. 누군가가 이 증권을 사가지고 뭘 받아요? 대출을 받았는데 얘가 안 내면 뭐가 돼요? 경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이 소유권을 갖고 돈을 다 회수하긴 하지만 내일 당장이라도 뭐가 될 수 있는 건물이에요? 경매가 될 수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럼 이거 뭐하러 하느냐? 요렇게 해가지고 임대업을 하는 거예요. 임대업을 하면 뭐죠? 세를 주는 거죠. 그죠? 뭐 어떻게? 그럼 얘는 투입된 자금도 거의 없이 뭘 봐요? 월세 소득이 생기거든요. 그럼 또 여기서 어떤 또 문제가 생겨요? 경매가 되면 세입자들이 피해 볼 수 있죠. 근데 얘네는 피해를 안 본다. 왜냐하면 독일 놈들은 깔세기 때문에. 독일 놈들은 뭐라고요? 깔세. 걔네들은 보증금이란 개념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보증금. 우리나라도 평택 가면은 보증금 없는 아파트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미군 애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미군 애들한테 보증금 달라 그러면 칼로 찔러 죽이려고 그래요. 왜 얘네들은 보증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얘네들은 뭐죠? 보증금 없이 뭐만 내요? 사용료만 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가 되더라도 세입자들은 손해를 안 봐요. 왜 손해를 안 보냐면 어차피 그것을 경락받은 사람도 뭐 할 거예요? 세놓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입자들한테 이사 가라고도 안 하고요. 만약에 내가 살 테니까 이사 가라 그러면 이사 가는 불편은 있지만 보증금은 안 띄어요. 뭐가 없는 거죠? 보증금이 없으니까. 아까 우리가 지상권 할 때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랬죠? 왜 그러는 거예요? 깔세니까. 걔네들은 뭐가 없어요? 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용익 물권에게 굳이 뭘 인정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이 인정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임대 사업을 하면 갑은 돈도 거의 투자하지 않고 다 뭐예요? 회수하잖아요.
회수하는 방식으로 해서 건물 등을 여러 채를 가지면서 뭐죠? 임대 사업을 하는 이런 아주 특이한 형태가 될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긴 해요. 우리나라는 제가 실제로 본 건데 어떤 걸 이용하냐면 전세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본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보증금이 있으니까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게 안 되는데. 이제 빌딩을 짓는데 이 인간은 빌딩을 뭐 어떤 도시에서 아주 랜드마크처럼 삐까뻔쩍하게 져요. 삐까뻔쩍하게 진 다음에 요 빌딩을 대기업에다가 전세를 줘요. 뭘 준다고요? 전세. 전세를 주고 전세를 주면 이 건물 신축 자금이 대부분 다 뭐예요? 회수가 돼요. 회수가 되면 또 줘요. 또 삐까뻔쩍하게.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이걸 뭘 줘요? 전세를 줘요. 또 어떻게 회수되잖아요? 삐까뻔쩍하게 또 빌딩을 줘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전세를 줘요. 그래서 뭐죠? 대부분 다 회수를 해요. 이래가지고 전국에 다섯 개 빌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이. 원래 지금은 수의사인데. 그럼 이 사람이 문제는 뭐냐면 전세를 주게 되면 매달 들어온 돈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하냐면 관리비를 비싸게 받아. 관리비를. 관리비를 어떻게 해요? 조금 비싸게. 그래가지고 관리비를 좀 비싸게 받으니까 빌딩이 많으니까 요 관리비를 통해서 자기가 뭐예요? 수익을 챙겨요. 관리비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다섯 개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월 8억씩 들어온다는데. 관리비. 그러니까는 뭐 전세를 줘버리니까는 뭐 이게 뭐라 그러나요? 그 뭐 월세 준다 안 준다 가지고 신랑이 할 필요도 없고 관리비는 뭐 안 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리비 가지고 해가지고 한 8억씩 벌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 보니까 첫째 뭐죠? 첫 번째 빌딩 도는 돈 치는 돈만 있으면 전세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주택을 다량으로 보호하는 일이 발생하고 그래.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형태가 있더라고 실제로. 근데 독일은 뭐죠? 이렇게 안 한다. 뭐 하는 거죠? 저당권을 유통시켜 가지고 다량의 건물을 소유하고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그 이게 설명 드릴 건 아닌 것 같은데 부동산의 계정 시간에 이런 게 뭐죠? 저당권 유동화 제도 이런 게 배우나요? 그죠? 근데 요거하고 요거 상관없는 거 아시겠죠? 그거하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학교 시간에 배우는 게 이런 거예요. A란 은행이 갑에게 1억의 대출을 해주고 A 건물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렸는데 IMF 때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은 은행이 자산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망하는 일이 발생하니까 그 이후에 요 채권과 저당권을 은행이 저당권 유동화 주식회사에다가 판매를 하고요. 판매하면 뭘 받아요? 돈을 현금화하고 얘네들은 그거를 뭐죠? 증권으로 만들어가지고 투자신탁회사에게 판매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당권 유통성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당권을 유통한다는 말은 저당권만 거래한다고요. 뭐만 거래한다고요? 저당권만. 독일은 뭐예요? 저당권만 거래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채권과 저당권을 함께 거래하고 채권과 저당권을 함께 증권하는 거니까 부정성에 부합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독일은 지금 뭐만 거래한다고요? 저당권만 거래하는 제도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근데 부동산의 끼는 시간에 나오는 요거는 저당권만 거래하는 제도가 아니라 채권과 저당권을 함께 증권화해서 거래하는 제도니까 이거는 뭐죠? 부정성, 수반성이 뭐죠? 부합하는 제도이지 유통성하고는 뭐예요? 상관이 없는 제도니까 주의하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3번 저당권의 법적 성질 해가지고 1. 특질에서 가 약정담보물권이고요. 또 타물권이고 다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다 배당 순위가 주어지고요. 자, 저당권은 담보물권이고 2번에서 통일성,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의 저당권은 당연히 뭐죠? 인정이 됩니다. 이제 우측에 이제 본격적인 저당권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좀 쉬었다가 저당권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죠.